오늘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요, 하이런님의 곡으로 오늘 모두 전해드리기로 해서요, 인연설이라는 곡,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. 리듬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? 이렇게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인연설, 이렇게 하자, 저렇게 하자. 우리의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. 뭐, 그런 내용이에요. 여성분님하고 또 저와의 인연, 오래되진 않았어요. 이제 한뭐 4개월, 5개월 정도 됐는데, 몇 년을 그냥 늘제 언니처럼 계셨던 분인 양, 편안하고 또, 지난번에 그 댁에 잠깐 갔을 때도 흔쾌히 들어오라고 해주시고 막 이러셔서 너무 좋았어요. 요즘에는 그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가는 게 서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게 대해주시고 또 집에서 막 만두까지 싸주시고 이러셔서 잘 먹었습니다. 인연이라는 게, 저는 거의 사람을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 잘 짓지 않는 편인데요.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잘 지내야지, 저렇게 해서 잘 지내야지, 그러는 편이지,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지내지 말아야지.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, 내가 잘 보여야지, 뭐.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요. 이 노래 불러보면서 또 다른 저의 인연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연들, 인연 요거 아니고요. 좋은 인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잘 연락하지 않았네. 내가 정말 좋은 인연이고 나와 좋은 사람인데 연락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네,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조금 늦었으면 내일이라도요. 하이런님의 인연설 전해드릴게요.
나는 당신을,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려.